안녕하세요. 오늘은 파주에 있는 운정파크에 가려고 합니다. 운정파크가 리모델링 됐다고 해서 얼마 전에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4년 전에 그 안 좋았던 모습과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운정파크에서는 헬멧이 필수라고 하니까 헬멧을 꼭 챙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주의 운정파크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4년 전에 갔을 때는 좀 파크가 안 좋았어요. 파크의 웨이브 면이라던가 이런 게 다 다르고 좀 뭔가 동선도 많이 이상하고 그리고 면이 이 쿼터나 이런 면들이 시멘트로 다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데 면이 매끄럽지가 못해가지고 울퉁불퉁해서 타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. 올해 이제 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안 좋았던 단점들을 많이 이제 보완을 해서 좀 더 크고 되게 아기자기하게 더 좀 더 재미있게 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오늘 한번 시간을 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저희 드디어 운정 관광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. 드디어 그 중간에 세계로 금난교회 요 사이길로 쭉 들어오면 요 주차장 도착하는 겁니다. 맞아. 봤어? 봤어? 맞아. 옛날 이거는 그대로고 옛날 그대로고 여기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옛날에 저쪽이 다 계단이었는데 계단도 바뀌고 이쪽 전부 다 바뀌고 여기 되게 박스 되게 안 좋았었는데 여기도 바뀌고 여기 볼 옛날에 원 그냥 동그라미였는데 완전 동그라미였는데 그래도 이것도 많이 좋아졌네. 수직인데 이게 전에보다 별로 애들 타지도 않았고 이쪽은 좀 난 것 같고 살짝 달랑말랑 120mm 힐껴야 되겠는데? 여기도 뭔가 애매하네. 전에보다는 많이 좋은 것 같은데 볼케이노도 괜찮고 와 근데 여기가 완전 월이다. 저기가 완전 월이네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약간 스페인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여기는 완전 거의 완전 월이야. 월 쿼터가 아니라 저기 타려면 조금 저쪽을 타려면 조금 힘든 것 같아. 이름 뭐예요? 이름? 이름?
이름? 익스트림 하냐. 이쪽이 보면 많이 서 있어 이게 월이. 그래가지고 조금은 여기 탈 때 조금 위험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렇게 타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뭐 마무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외국 뭐 스페인에서 봤던 그런 구조물. 아 이거 볼케이노가 상당히 잘 맞는 것 같고 위에도 괜찮고 여기도 뭐 스타트 할 수 있는 곳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예전 파크에 비하면 좋아진 것 같아. 예전에 비하면 여기는 뭐 원래 괜찮았던 부분이고 보울도 나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잘 찍고 내려오면 될 것 같고 아마 애들이 많이 안 타서 그지 여기서 애들 많이 안 타지. 스쿠터 애들이 좀 원래는 많이 오는데 스쿠터 뿐만 아니라 다른 거 BMX 많이 와? BMX 많이 와요. 많이 오지. 지금은 많이 안 오는 시간대여. 그렇지 오늘은 쉬는 날이 시간대. 아니니까 손을 이렇게 있으면 한쪽을 이렇게 내려. 그러면 돌아오지. 네. 그지? 네. 너는 만약에 이쪽으로 하면 이쪽만 내려. 네.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, 손은. 손을 그냥 내리는 거야, 이쪽으로. 아. 응? 이 손 자체를, 네. 손을 이렇게 있으면, 네.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야. 아. 응? 해볼게. 응, 이렇게 하면. 응. 똑바로 일단 일자로 만든 다음에, 들어서, 응. 그치. 그걸 계속 하면 돼. 또 순간에 똑같이 이렇게 딱 할 수 있어.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. 이렇게 해서 그냥 손을 밑으로만 내리면 돼. 이렇게 내리면 돼. 몇 명 없는데? 괜찮아! 원래 점점 성... 아 저희 정모하러 왔어요. 아 저희 원래 진짜 정모? 구독자 별로 없는데? 7명만 7명이면 많은 거예요. 저 아 진짜요? 저 3명이에요. 아 뭐 하고 있어요? 아니 저 콜라보레이션이에요. 콜라보레이션 둘이. 네이어트 뭐 아 그 초딩 때 막 미니어처 막 이런 거 이제 705명 됐어요. 저 너무 괴물. 아무튼 뭐 BMW 타세요? 한이에요? 익스트림 한이에요? 한 제 성이 한입니다. 우와 700명 벌써 4명 늘었어요. 1만 되면 여기 다시 와서 떡볶이 사주세요. 저희 때문이 됩니까? 당연하지. 나는 이걸로 돈 벌면 어린 친구들 뭐 누구 만나면 정말 사줄 거예요. 와! 아, 만 명 넘으면. 카메라에 벌레 붙었어요. 진짜? 올라오니까 봤지. 아무튼 반가웠어요. 구독 고마워요. 안녕하세요. 네. 영상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히 가세요. 네. 다음에 또 놀러 올게. 네. 오늘 가르쳐 준 거 까먹지 말고. 네. 그리고 채널에 올려놓은 거 보면서 연습해. 네. 여기 잘하는 친구 있잖아. 알려달라고 그러면 되지.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영상 이런 거보다는 잘 타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빨라. 그지? 오늘 아저씨가 알려줬잖아. 네. 그러면 조금 쉽게 빨리 될 거야. 네. 어쩌다가 한번 올 거야. 다음에 또 만나. 네, 안녕. 오늘 운정파크 와서 타봤는데 타기 괜찮아요. 박스 점프대도 예전에 비하면 너무 에어도 쉽게 잘 떠지고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많이 미끄럽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조금 먼 거 빼고는 되게 재밌게 잘 타고 가는 것 같아요. 벌써 해가 길어져 가지고 시간을 잘 못 봤는데 벌써 7시가 다 됐네요. 여기서 또 재밌는 인싸 친구들
여고생들도 만나서 구독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뵙겠습니다.